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서 네. 제작이 되는 스테레오 바이브 비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를 네.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브랜드예요. 네. 크로아티아 브랜드고 저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좀 흥분했어요. 네,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렇죠, 평정심을 잃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밖으로 굽었다가 네. 돌아오면서 몸이 막 꺾이면서 네. 예, 신선한 충격이었던 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네. 페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브랜드에서 잘 제작하지 않는 페달 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저는 던롭의 유니바이브 사용을 해봤었고요. 바이브 페달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페달들 많잖아요. 바이브인데 코러스랑 같이 있다든지 바이브인데 뭐 트레몰로랑 같이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페달들은 뭐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아리온 코러스 그렇죠. 바이브랑 네. 코러스 같이 돼 있죠.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 다양한 현대적인 옵션을 갖춘 빈티지 유니바이브 타입의 프리미엄 스테레오 바이브 페달입니다. 그래서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와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는 이 바이브레이터는 깊고 자연스럽고 촉촉한 사운드, 모든 위상과 떨리는 비브라토 사운드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이펙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빈티지한 사운드랑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브 하면 뭐 많은 연주자들이 있지만 유니바이브 하면은 짐 핸드릭스도 그죠.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최고였죠. 그 모두 다 그 어렸을 때 그죠. 그게 바이브인지 모르고 왜 나 코러스 꽂았는데 왜 안 나지?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아 이게 바이브였구나 네. 참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가 저희 이전에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브랜드지만 전에 다뤄본 두 이펙터가 워낙 훌륭했고 출중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네네. 저는 그 영상에서 사운드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운드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가감없이 저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예. 보시도록 하죠. 9V DC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네. 독특한 점은 표준 9V DC를 받아들인 후에 이펙터 내부에서 변환돼서 15V DC로 그래요? 독특하죠? 모노 스테레오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스테레오 아웃풋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모노와 스테레오를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환경이 안 돼서 네. 모노로 아쉽게 네. 사운드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바이브레이터는 이펙터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이펙터 다 팔고 기타까지 팔고 그때 당시에 꽁기꽁기 돈을 모아서 40만원 정도 마련을 해서 일렉트로 하모닉사의 폴리코러스를 샀습니다. 폴리코러스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리이슈 되기 이전 모델이었고요. 폴리코러스를 사고 합주실에 와가지고 모노로 물린 상태에서 치고 나서 저는 바닥치고 울었어요. 내가 왜 이 돈을 쓰고 이걸 샀지? 근데 스테레오로 뽑는 순간 다시 한번 울었어요. 정말 이 뭐랄까 온몸을 휘감는 그 돌잖아요. 그쵸? 소리가 세상 처음 들어보는 플랜저 사운드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를 스테레오 사운드로 언젠가 저희가 환경이 된다면 한번 꼭 들려드리도록. 뭐 저희가 나중에 뭐 그 뭐랄까 그 좀 아쉽게 리뷰했다든가 아니면은 그쵸. 뭐 보충 수업 한번 뭐랄까 그 이펙터들 뭐 좋았던 것들 네. 이런 거 뽑아서 다시 뭐 한번 기획편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 있습니다. 뭐 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누구랑 짜신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네 다시 네, 인텐시티 네, 진동 효과의 강약을 조절을 하고요. 부드러운 바이브부터 강력한 위상차 소리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비브라토 모드로 가게 되면
피치 디튜닝 효과 양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피드, 코러스 또는 비브라토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네. 특이한 점은 최대 속도 설정 상태에서도 균형 있는 회전 톤. 보통 위상계들이 끝까지 꺾이면 컨트롤 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약을 파는 건지 실제로 네, 그런 그렇죠. 건지 한번 사운드를 일단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바로 알죠. 네, 다음에 쉐입. 아닌지. 바이브의 파형을 조정합니다.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요. 12시에 완벽하게 대칭인 스테레오 상태가 돼요. 양쪽 그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독특하고 빈티지한 사운드가 네네.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스테레오로 물렸을 때 느낄 수 있는 네, 저희 반쪽짜리 리뷰임을 인정합니다. 반쪽짜리 다음에 코러스와 비브라토 네, 스위치입니다. 이것도 둘 다 쓸 수 있군요. 그렇죠. 클래식 유니바이브 코러스와 눌렀을 때 디튠 피치밴드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브라토 모드에서는 인텐시티를 이용을 해서 피치 딥튜닝 효과 양을 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빈티지 모던 스위치 좋아하네요. 빈티지 모던을 네 그러네요. 그래서 기본으로 제가, 달려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얘들은 빈티지 모드는 원래 오리지널 유니바이브 입력 회로를 사용을 해서 따뜻하고 약간 어두운 톤 들려주고요. 모던 모드에서는 버퍼를 사용을 해서 더 밝고 모던한 사운드를 네. 만들어냅니다. 모던 모드에서 톤의 밝기는 브라이트 사이드 트리머로 더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다음에 옆에 여기 옆쪽에 예, 잘 발견해 주셨네요. 네. 제가 놓칠 뻔했는데 볼륨 컨트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위해 출력 채널에 별도의 볼륨 컨트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볼륨 레벨을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게 되면 가장 커지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을 해서 이펙트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기성 제품인 롤랜드의 EV5 등을 사용을 하셔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꽂으면 비브레이터 속도 컨트롤 네. 포텐셔미터가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뭐부터 할까요? 코러스부터 할까요? 코러스부터 가시죠. 네. 네, 코러스부터 가시고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시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코러스인가요? 그렇죠? 엄청 꽁냥꽁냥하네요. 이게 코러스 사운드인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강약을 좀 줄여볼게요. 네. 거의 로터리까지.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러스 스타일의 코러스는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네. 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안 나서. 아니기 때문에. 혹시 쉐이프에서 좀 네. 돌리면 뭔가 코러스적인 느낌이 날까요? 돌려볼까요? 이걸로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코러스 소리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제 불안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 몇 년 전에 그 폴리코러스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에요. 뭐냐면 아 스테레오 꽂아 진짜 스테레오를 꽂게 됐을 때의 사운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이 만약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좀 이따가 시간을 좀 내서 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음에 바이브 모드로 바꿔서 네. 이것도 12시로 일단 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깊이가 좀 깊이가 그렇죠. 많이 지금 12시 넣었을 때 되게 좀 강하게 들어가네요. 네. 그죠? 그러면은 볼까요?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완전 빈티지네요. 네.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빈티지 모드로 바꾸고요. 네. 네, 스피드를 좀 더 줘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비브라토인가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빈티지 코러스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됐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느낌이 잘 안 나네요. 한번 네. 빈티지 코러스는 어떨지. 코러스라기보다는 그쵸. 로터리 사운드가 더 그죠? 한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러스 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코러스 소리는 나오지 않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이브 계열의 이펙터들과 네. 코러스가 물려있는 이펙터들은 단독으로 만든 코러스랑은 성향이 좀 다른 게 사실이에요. 네.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던롭사의 바이브 같은 경우도 코러스 기능이 있었는데 상상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CH1 아니면 슈퍼코러스 CE1 같은 네네네. 코러스 앙상블 같은 그런 사운드는 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펙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로터리 사운드와 그 바이브 사운드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아까 그 바이브 사운드 네네. 들어보셨을 때 저희도 둘 다 오했지만 지금 퍼즈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네. 퍼즈랑 물리면 어떨까? 그러게요. 저희가 이번 리뷰는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네, 그러네요. 리뷰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은총 씨의 시연 한번 들어보시고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페달이었네요. 네, 그러게요. 되게, 그 바이브 소리는, 네. 발군이죠. 뭐 깜짝 놀랐어요.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한 줄평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은총 씨 먼저. 바이브레이트는 코러스 페달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뭐, 사실 이름도 바이브레이터지 않습니까? 네. 코러스 기능이 있다 해서 코러스 기능을 기대하고 사시는 거는, 코러스 페달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는 무리수고요. 마이클 란도를 좋아하고 약간 좀 그런, 그 마이클 란도도 사실은 그짐 핸드릭스의 뭐 환생에다 이런 뭐 네, 극찬을 재난을 많이 하는데, 봤죠. 네. 극찬을 많이 뭐그 정도일까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이클 란도 워낙 대가시고 잘 치는 거는 저도 사실 공연을 보고 왔었거든요. 네. 너무 잘 치시더라고. 근데 그때 들었던 그 마이클 란도도 자신의 곡대에 바이브를 굉장히 그 네네. 바이브 페달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네. 소리가 나네요. 그 소리가 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까 TS9 그냥 양산형 모델이랑 물렸는데요. 정말 그 드라이브 페달과 물리니까 그 소리가 발군을 발휘하네요. 네. 확실히. 근데 바이브 페달은 사실은 뭐 트레몰러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쓰는 소리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죠. 바이브 페달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브 페달을 아예 안 끄고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게 트레몰로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저 숫자로 따지면은 트레몰로 쓰시는 분들보다도 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주를 하는 내내 바이브 페달을 밟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블루스 좋아하시고 뭐 그런 뭐 재즈 연주를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떤 연주력을 더좀 어필하시는 네. 즉흥 연주를 어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런 바이브 사운드를 워낙 네. 좋아하셔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테너 본 적은 없지만, 60년대로의 회기랄까? 단순히 빈티지한 사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꽁냥꽁냥한 사운드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60년도에 태어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본고장이 미국 아니면 혹은 영국에서 태어나면 항상 이런 느낌의 사운드를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처음 듣고 저희가 이게 당황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 뭐지? 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향수에 젖게 하는 네. 예,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진 이펙트였다라고. 하지만 뭐 저희들은 어쨌든 짐 핸드릭스 음악을 그쵸, 들었지 듣고 않습니까? 자랐습니다. 그 소리가 나니까 네. 여러분도 오늘 그 이거 영상을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짐 핸드릭스 음악 한번 딱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근데 그 소리만큼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 사가 빈티지한 악기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컨트롤 자체가 굉장히 쉽고 네. 양질의 사운드를 탁탁 던져주기 때문에 빈티지한 음색을 찾으면서 나는 쉽게 편하게 좋은 사운드를 얻고 싶어 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만드네요. 잘 만드네. 나한테 잘한다는 줄 알았지? 아니, 아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점수 한번 네,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8.5, 8.5, 8.5. 네. 네, 요거는 점수가 좀 무의미한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펙터 계열이 있잖아요.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바이브면 바이브, 딜레이면 딜레이. 저나 은총 씨나 이 바이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아껴나갔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사운드를 연출함에 있어서는 정말 뭐랄까, 이 명감독이 만들어낸 영화를 한편본 듯한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약간 봉준호스럽다라는 네. 느낌도 있고, 명작, 마스터피스다라는 느낌들이 저희가 리뷰한 모든 이펙터들, 분화도 그렇고, 스타라도 그렇고, 이 바이브레이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마지막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네. 그냥 그렇죠.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정리됐습니다. 퍼즈 있었으면 정말 죽였. 아, 퍼즈라 물려보고 싶은데 진짜.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다우나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바이브레이터. 비브레이터래요. 네. 비브레이터. 그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명기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